기대를 가졌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에 그런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소송을 변론 준비기를 이렇게 개최한다. 근데 이제 어제 막상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소상하게 어제는 이제 고영일 변호사님이 상당히 개강된 대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냥 저렇게 그냥 언성을 높일 정도까지 그냥 했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냉정하게 스케치하듯이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총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총평. 예. 이 평가는 뭐냐면 재판을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위한 재판이었다. 예, 이렇게 가만 계시 보시죠. 그러니까 추신민 뉴스 대법관이 재판을 열긴 했지만 마저 못해서 재판을 여는 흉내를 냈지 아예 의도는 앞으로 추후에 더 이상 재판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그런 재판이었다 말씀이십니까? 제가 네, 그 해석을. 재판을 하기 위한 흉내를 낸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재판을 안할 거니까 그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 것이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그럼 없죠. 보시죠.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 간단하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국민이 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일종의 기본권에 포함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걸?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재판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아, 재판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라고. 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대법관이 재판을 그냥 안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안할 권리는 없죠. 재판을 해야 되는 의무만 존재할 뿐이지 대법관이 재판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제 그건 이야기는 요즘 세상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게 권리 의무 관계는 너무나 많이 이게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죠. 일반 국민들은 쇠가빠지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대법관들에게 당연한 요구와 권리가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조작이 아니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요구할 네,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제 고영일 변호사님 나와서 언성을 높인 걸 보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러면 민유숙이란 사람이 그냥 지가 알아가 재판을 안 하겠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점이 맞습니까? 네, 뭐 전체적인 평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안 하지만 하겠다. 네, 재판 안 재판할 하겠다. 가치가 없다. 이런 뭐 이야기입니까? 가치가 없다고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청구권입니다. 권. 예.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선거무효 소송까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일반 국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면 아니면 소송을 당하거나 뭐 아니면 내가 형사상 소추가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재판 절차에 회부가 되게 되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당 재판이 어떤 법원에 제기가 되면 그 수소 법원이라고 하죠. 그 법원 그 예. 청구가 제기된 법원이 그렇다면 수소 법원에는 의무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 의무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 권리자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재판 청구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물며 일반적인 소송도 당연히 뭐 법치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재판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물며 일반 재판도 그러한데, 지금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선거에 관한 재판이다. 이 중요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선거에 관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안 하겠다. 재판을 나는 할 생각이 없으니까, 잘 알아들어라.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도저히 뭐 납득할 수 없고,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 재판에서. 그럼 조금만 이제 따지죠. 이제 제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들은 거 아니까. 이제 내가 혹은 우리가 참정권이 훼손됐다. 그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 대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선거 무효소송이니 변론 준비기니 그렇게 뭐 법률적 용어를 쓰지만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첫 번째 그것도 며칠 만에 열립니까? 5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니까 한 얼추 한 16개월째 재판을 열어가지고 주심을 맡은 민유숙 대법관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재판정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상세하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죠. 네. 뭐 어쨌든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은 모두 다 속기록으로 남습니다. 네, 속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뭐 제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나중에 속기록으로 나올 것이다. 네, 속기록은 언제 정도 국민들이 청구를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분들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받아볼 수 있고요. 소송 대리인들이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확인하는 대로 민유숙 대법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뭐 재판을 하지 않는 법관이 무슨 법관입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속기록이 나오면 전문을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뭐 저희들은 먹고 살기가 다 바쁘니까 당연히 그 판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하고 관련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재판관들이 꼭 국민들을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예로. 내가 결정하니까 알아서 해.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재판정 안에서 왕이라는 이야기를 뭐 누가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야 너희가 우리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데 우리가 종으로 여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그 나중에 속기록이 나오시면 바로 내 생각 전문으로 보시면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14시 40분에 재판이 열리는데요. 14시 20분에 다른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제 후보자 김선동 후보자의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고 그 선거 무효 소송은 변론 준비기일이 시작되고 나서 한 5분 내지 10분 만에 그 검증 기일을 지정받아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바로 앞 재판이니까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누가 맡았습니까? 그거는 뭐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아니 저 주심 대법관이. 주심 다 민유숙입니다. 예, 그 나라는. 아 민유숙입니까? 네네네. 네네. 그래서 5분 만에 이제 지정이 되고 나온 걸 보고 저희는 이제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장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예상을 하면서 진행해서 이제 법정에 입정을 했습니다.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판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원피고 쌍방이 이제 어떠한 서면을 냈는지 그리고 또 증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을 특히 원고 입장에서 증거는 어떠한 것들을 신청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쭉 합니다. 이제 구두로 정리를 합니다. 구두로 정리를 하면 그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뭐 거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니까 뭐 그리고 기록상 명백한 내용이니까 그냥 구두로 읊는 정도의 의미만 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인간이라면 예, 뭐 법관이기 전에 인간이라면 적어도 지금 16개월째 재판을 처음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재판이 왜 열리지 않았는지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과까지는 아니라도 예,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들한테 사과까지는 아니라도 설명이 있어야죠.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설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관은 예, 법관은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고 일반적인 절차로 거기까지만 딱 진행을 하고 민유숙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 이제 저희가 그 신청한 증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조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사실 조회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증거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해뒀죠. 신청을 해두고 이러한 것들을 신청했다라는 거를 이제 민유숙이 얘기를 하죠. 민유숙 얘기를 하고 나서 민유숙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납득할 수 있는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일반인, 뭐 납득할 수 있는 뭐 초등학생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소송 대리인 입장에서 당연히 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을. 네네.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유석 씨가 이야기한 게 뭐 역사에 남을 발언이죠.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개월 만에 재판을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죠? 청와대가 합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 저희는 이거는 뭐 역사에 남을 발언이다. 예, 뭐 법관으로서 역사에 남을 발언이다. 정말.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규는 법관이 양심과 법률과 이런 것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은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니까, 뭐, 어쩌다, 뭐, 말도 안 되게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냥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양심은 물론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이제, 법률가로서의 양심은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뭐, 사람으로서의 양심은 그냥 뭐 인간적인 양심을 얘기하지만, 뭐, 어느 쪽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당연히, 지금 180일 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재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를 들어볼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납득이 안 가고 이유를 얘기를 해라.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고 법원의 업무가 과중합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합니다. 네, 법원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가 아니죠. 네, 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중앙지방법원, 그러니까 일반 지방법원에서의 한 명의 판사가 소화하는 사건의 양이 엄청납니다. 예. 네. 그것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예. 더군다나 재판 연구관을 수십 명씩 거느리면서 대법관의 직을 수행하면서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누구나 알고 있고요. 저희 그 국민혁명당의 소송 바로 직전에 선거 무효 소송의 변론 그 검증기를 잡았죠. 예. 그리고 그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건조차도 이미 한참 지연된 상태로 지금 검증기를 잡고 있는 와중에 16개월 만에 재판을 열고 업무가 과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유가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유를 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유를 대라. 납득할 수가 없다. 계속 항의를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민유숙이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사건 원고 국민혁명당의 소송 2020수 6106 사건을 한번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누구나 쳐보십시오. 누구나 그 확인을 해보면 그 기록상 어떻게 나오느냐. 2020년 5월 19일 2020년 5월 19일 날 법리 검토 개시라는 항목이 뜹니다. 2020년 5월 19일 날 법리 검토를 개시했다니까. 그건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대법원 당신들이 올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법리 검토만 14개월을 한 거 아닙니까? 16개월을 한 건가요? 예.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일반 국민들이 어디를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까? 대법원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나의 사건 검색이 있구나. 예. 예. 제가 사건 번호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2020-6106입니다. 6106. 6. 그러니까 나의 사건 검토에 대부분에 들어가셔서 2020-6106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예, 당사자명은, 예, 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넣든 아니면은, 예, 뭐 국민혁명당이라고 넣든, 예,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법리 검토가 5월 16일부터 개시가 됐다. 네네. 그러면 5월 14일 날 소가 제기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날짜를 세봤죠, 저희가. 법리 검토를 개시한 지 475일이 경과한 시점. 475일이요. 475일. 475일이 경과됐는데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법관이 아닙니다. 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민법, 헌법, 형법부터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대법관의 대법원 특별 2부에는 많은 재판연구관,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다 자질이 검증되고 이러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475일 동안 법리검토를 했는데 법리검토를 더 해야 되니까 재판을 안 열겠다라고 얘기하는 대법관은 법관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또 댑니다. 변호인, 그 이제 소송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자리에는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혁명당의 당대표, 고영일 변호사님도 나와 있었고, 당대표의 자격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하면서 이건 당사자의 이익을 그대로 침해하는 거다. 재판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이유를 댄 게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소송은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니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니까 이게 과연 소송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원고가 누굽니까? 원고가 국민혁명당이라니까요. 네, 정당이라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에도 국민혁명당으로 나와 있는데, 네, 정당이 제기한 소송인데 민유숙 대법관이 이렇게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인지 정당이 제기한 소송인지도 나는 모릅니다. 재판을 뭐 들여다보지도 않고 왔습니다라고 좋게 해석하면 그런 거고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뭐 정당이 제기한 소송이라고는 하지만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나 다름없이 우리는 그냥 하찮게 취급하겠다라는 법원의 오만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리고 또 독선이 그대로 묻어나는 민유숙 대법관의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한번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당시에도 이 이제 4.15 총선 이후에도 지역구 의원이 개개인이 원고로 나서는 것보다도 정당이 나서면 훨씬 더 힘이 실린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오히려 정당이 나섰기 때문에 개별 후보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사건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후보자의 총합체가 총합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의 총합이 정당이기도 하고 정당 투표, 비례 투표라는 것은 전국에 걸친 투표기도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것이죠. 뭐 우열을 가린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모든 소송의 지위가 평등하고 모든 소송이 법원이 신중하게 심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이 제기한 소송은 상대적으로 아니면 심정적으로라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 정치, 정당 제도에 의하더라도
훨씬 더 중하게 보호받아야 될 헌법적인 요청이 있죠. 4.15 총선 이후에 비례대표 선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이 미래한국당에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래한국당이 정당 차원에서 비례대표와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 그 당시 당대표 원유철 씨였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도 개개인이 나서는 것보다도 정당 차원에서 나서게 되면은 훨씬 더 이 저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을 좀 신속하게 제대로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하고는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말을 민유숙 씨가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를 저버렸다기보단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에.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정당이 더 중하게 아니면 정당이 제기한 소송을 더 엄중하게 아니면은 또 심각하게 봐야 되는지를 법정에서 대법관하고 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창피한 일이네. 예, 이 뒤에 있는 천이 녹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를 논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진짜 예, 이런 얘기를 대법관이라는 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뭐 재판을 안 하겠다라는 그냥 의지 표명이다. 그 민유숙 씨가 발언을 할 때 법정에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피고 선관위가 이제 와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피고 선관위에 이제 소송 수행자로는 뭐 방청석에 앉아 있는 분도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일단 그 소송 당사자석에는 한 명의 소송 수행자가 앉았고요. 그리고 또 피고를 소송 대리하는 소송 대리인이 두 명이 출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류가 아주 출신의 변호사 두 분이 오신 거네요. 대류가 아주 아니고 다른 법인입니다. 예. 아 다른 법인 맞군. 비례대표는 다른 법인 맞군.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법정에는 예. 뭐 법정 경위를 포함해서 뭐 법원 사무관 뭐 그리고 또 법원 직원들도 다수 있었고요, 당연히. 아.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저는 뭐 이렇게 감정적인 이야기나 느낌을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유숙 대법관의 발언에 심지어 피고나 아니면 법원 직원들조차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보였다.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법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원고 측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네. 뭐 이게 왜 황당할 수밖에 없냐면 대법원에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발표를 할 PPT를 수정본이 있으면 수정본을 왜 빨리 안 보내느냐 이런 법원 직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 직원도 다 소송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법원의 일개 뭐 담당 직원분도 그렇게 알고 있고 피고를 대리하는 피고 대리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는 피고 선관위 소송 수행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나온 거죠. 아니면은 뭐 피고 선관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민유숙 대법관 혼자서 소송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민유숙 대법관 혼자서 이 소송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재판 당사자나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발언 자체가 대법관이나 아니면 일개 법관 아니면은 일개 국민으로서의 뭐 법치주의 정신이나 양심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발언이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다. 예, 뭐 그렇게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가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죠. 저희가 뭐 준비한 파워포인트나 뭐 검증 방법을 주장할 새도 없이요. 저희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민유숙에 대해서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예. 재판부를 향해서 경고를 하는 게 적절하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네. 뭐 저희 소송 대리인단이 다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래도 당사자격인 고영일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거는 뭐냐면 이미 소송을 지연한 것으로 국민혁명당은 대법관 전원을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오늘 재판을 이렇게 파행으로 가져가면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시 고소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 고소의 대상은 바로 민유숙 당신 개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이 뭐 애써 침착해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라는 표정이죠.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그 이제 이명규 변호사님이 자, 오늘 재판을 왜 열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하려고 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한번 민유석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일 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명규 변호사님이 그 참석하신 변호인단 중에서는 조금 연장자시죠. 예, 가장 뭐 선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 경력이 좀 많으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는데도, 안 해요. 네네. 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더 하실 말씀이 우리가 없습니까? 당연히 할 말이 많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을 하라고. 재판을 해라. 지금 재판하라.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거다, 이거는. 참 대단하네요.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끄덕끄덕 몇번 하더니 그 상태로 도주했습니다. 나가버렸어요. 네, 도주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지 않고. 네, 뭐 본인은 재판 종료 선언을 한 거죠. 또다시 재판 종료 선언을 하고 끄덕끄덕 하고 나갔죠. 나가는 와중에도 저희가 당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대법관이라고 법복을 입고 앉아있다고 해서 대법관이 아니다. 법관에게 누가 이러한 권리를 줬느냐. 뭐 별별 얘기를 다 했지만 뭐 다시 돌아올 리도 없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 총 무슨 재판 진행 시간을 대충 보니까 얼마 정도 걸렸던, 그래서 빨리 나오셨네요. 근데 애초부터 좀 어느 정도가 예상이 안된 거는 아닌 게, 예상은 물론 이 정도일 줄은 상상은 못했죠. 그렇지만, 저희 다음 재판을 또 20분 뒤로 잡아놨습니다. 저희 다음 재판을 20분 뒤로 잡고, 그 다음 재판의 다음 재판도 또다시 20분 간격으로 다 배치를 한 걸로 봐서는, 재판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도망가려고 애초부터 계획하고 기획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